아씨, 뭐야. 좀 비켜요. 안녕하세요. 엄청 일찍 오셨네요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아, 그리고 아직 카페 오픈 준비 중이라 당장 할 일은 없고. 아, 카페 메뉴. 그럼 보고 계실 만한 메뉴판 가져올게요. 얘도 참, 당장 내일이 촬영이라더니. 저기, 이거 친한 동생 건데 깜빡하고 놔두고 가서요. 메뉴 배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제가 가고 싶은데 카페 오픈 준비하느라 지금 갈 수가 없어서요. 여기에서 가까우니까 금방 가서 전달만 해주시면 돼요. 고마워요. 그럼 잘 부탁해요. 언니, 미안, 나또 깜빡했나봐. 뭐야? 아까. 아까 카페 앞에서 그 씹던? 지금 어딜 보는 거야? 더러워. 저기요, 이걸 왜 그쪽이 가져와요? 됐고, 이리 줘요. 뭘 계속 봐?
청소는 내가 하고 있을게. 힘들 텐데 쉬고 있어. 사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누나라고 해. 그렇게 부르기로 했잖아. 작은 가게에서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것도 부담스럽... 나도 편하게 누나라 불러주는 게 좋아.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괜찮지? 하지마 이 개새끼야! 아, 얘도 참 또 두고 갔네. 저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? 라떼가 이걸 또 놔두고 갔네. 저번처럼 이거 가져다 줄 수 있지? 야, 들어와봐. 앉아? 그거 안 줘? 연기 연습 중이었어. 마침 상대도 필요했는데 잘 됐네. 내 연기 연습 도와주면 되겠다. 응? 너? 내 상대방 역으로 딱 잘 어울려.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서서 눈만 감고 있으면 돼. 자, 그럼 눈 감고 시작.
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? 긴장 풀어. 목에 힘주고. 야, 씹다. 너 표정이 왜 그래? 대체 뭘 상상하고 있었던 거야? 라떼? 이건 예명이야. 사람 이름이 어떻게 라떼야? 이래도 기억 못한다고 할래?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날 기억해야지. 안 그래? 서운하네. 아, 어떻게 중학생 때랑 바뀐 게 없냐? 냉해가지고. 언제부터려나? 뭐야? 벌써 가려고? 나만 반가워? 너 요즘에도 이상한 애니 보고 씹덕질하고 다니네? 그리고 나는 왜 몰라본 거야? 까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, 응? 왜 몰라봤냐고, 어? 아휴, 멍청하긴. 슬슬 가봐.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. 옛날처럼. 야, 뭐하냐? 손님 왔는데 인사도 안 해? 히이? 야, 몸 만나자마자 씹덕 같은 효과음이야. 주희 언니랑 승아는 어딨어? 근데 너 표정이 왜 빠졌냐? 걱정? 무슨 걱정? 그냥 내가 갈궈서 짜증난 것 같은데? 뭐, 손님이 적을 때 적어서 그렇지. 또 손님이 많을 땐 엄청 많아. 그게 아주 가끔 있어서 그렇지. 요즘에는 다른 카페들도 다 배달하잖아.
그래서 언니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배달을 시작하긴 했는데 당장에 그렇게 배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널 뽑은 거니까. 그게 다 언니가 너무 착해서 그렇죠. 언니 때문에 알바 잘렸다고 하니까 마음 약해져서 저도 걱정이에요. 이렇게 손님이랑 배달도 없으면 이번 달 좀 그런데. 걱정 안 해도 돼.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너희 월급을 빼먹을까. 우리 라떼 샐러드도 계속 챙겨줘야 되는걸. 에이 언니, 제가 월급 걱정했겠어요? 다 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. 참 빈말이라도 고맙네. 진짠데. 그나저나 둘이 아는 사이였어? 아, 그냥 중학교 동창이야. 그럼 친구인 거네요? 그렇다고 할 수 있지. 진짜 친구 맞아요? 아저씨 표정이 안 좋은데. 아 참, 우리 친구 맞는데. 그치? 봐봐, 친구 맞다잖아. 어머, 그럼 둘이 계속 알고 지냈던 거야? 고등학교 간 이후로 쭉 못 보다가 이번에 얘가 여기 알바 시작하고 우연히 다시 봤어. 너무 신기해. 어떻게 그렇게 다시 만나? 진짜 인연이네. 나도 진짜 반가웠지. 그렇지? 언니 중학생 때 얘기 좀 해주세요. 언니 인기 많았죠? 어땠어요? 뭐 조용히 공부만 했지. 그치? 난 샐러드 챙겼으니까 운동하러 갈게. 슈터, 너도 조만간 또 봐. 재미없게 얘기하다 말고. 다음에 봐요, 언니. 슈터? 그게 별명이었어? 무슨 뜻이야? 주로 오타쿠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.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잘 씻지도 않거나. 오래된 친구가 별명도 기억해주고 부러운걸. 중학교 때 인기도 많고 좋은 사람이었나 봐. 생각보다 중학교 때 친구들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라고. 친했던 친구들 몇 명 말고는. 내 중학교 친구들은 내 별명 같은 걸 기억해줄까? 그립네. 어머, 벌써 시간이. 승아도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얼른 정리하고 퇴근해. 네, 언니. 아니야. 다른 카페들처럼 배달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. 아직 우리가 배달하는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걸까? 아니면 혹시 맛이 없는 걸까?
왜?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거 아니었어? 참, 그런 건 말 안 해도 돼. 아직 집에 안 갔니?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. 요즘에는 버스 타고 다니고 있어. 사고 낸 이후에 운전하는 게 좀 겁이 나더라고. 버스 타고 다녀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기도 하고 나름 편하기도 해. 어? 버스 온다. 그럼 오늘도 너무 수고했고 내일 봐. 언니 때문에 알바 잘렸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.